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림으로 촬영을 왔습니다. 한림에 굉장히 맛있는 일본식 타코야끼 야끼소바가 있다 그래서 달려왔는데요. 앞에 놓여 있는 음식들 보십시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장성혁 씨. 네. 오늘은 몸무게 안 되세요? 아, 몸무게를 너무 많이 재도 그 스트레스 받아요.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, 0칼로리.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, 그냥. 아, 비주얼 야, 좋은데요. 타코야키, 네. 맛있죠. 가스 오브 씨가 살아있네요. 앞에 놓여있는 그렇죠. 게 타코야키. 이 위에 이렇게. 이렇게 이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. 요거를 자 먹어볼게요. 아니 근데 타코야키 크기도 굉장히 커 보여요. 여러분들 이 타코야키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. 이 뜨거운 열을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입안에 될 수가 있다는 거. 아우 문어가 어우 통으로 그냥 와 5,000원도 안 하는 한 알에 5,000원이 아닙니다 여러분. 와 돌문어가 들어있어요. 돌문어 제주 돌문어. 제주도 돌문어. 아하 야. 그리고 이런 철판에 이렇게 굽는 것들은 반죽이 제일 중요해. 그렇지. 근데 이 반죽이 우리 사장님께서 마를 넣었어요. 마 마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더 부드러움이 더 충폭된 것 같아. 문어의 식감을 방해를 안 해. 굉장히 크리미해. 이 느낌이 마의 느낌이야. 아, 마. 이건 뭐죠? 명란 치즈. 이번에는 명란 타코야키. 아. 명란의 향이 확 올라오면서 치즈의 또 짭짤함이 또 이게 뒤에서 탁 받쳐주네요. 배도 꼭. 뭐가 또 톡톡 터져. 명란이 그렇게 막 톡톡 터지는 건 아닌데. 이거 보니까 이 명란 소스에 또 식감을 또 더하기 위해서 날치알 그 톡톡톡톡 터지는 거 재밌잖아요. 그리고 위에 있는 치즈가 그 풍미가 좀 이렇게 좀 이게 그라나다 치즈를 이렇게 쫙 올려놔서 아 식감이 너무 좋다. 소바인가요? 아 이건 또 소바. 네 맛있죠. 네 다음은 야끼소바. 또 이런 거 이런 것도 계란이 또 이렇게 후라이가 딱 올라간. 이게 이제 볶은 우동이죠. 위에 고기가 또 잔뜩 네. 올라가서 채소와 함께 이렇게 오. 와. 계란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걸 한 입에 먹는다 말이야. 이게 한 입에 들어가요? 와. 이 먹방 프로그램은 아무나 못 하겠어요. 네. 딱 색깔 비주얼이. 아유, 저 무슨 간장에나 볶았나? 아유, 뭐 달달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무슨 맛이 나겠어?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죠? 이게 또 매콤한 맛도 있고 각종 숙주나물 그리고 양배추, 당근 할 것 없이 채소도 엄청나고요. 그리고 채소들을 다 구웠어. 분량도 엄청납니다. 멋있다 이게. 얼른 면치기. 어쨌든 모든 음식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살 안 쪄. 아니 좀 물이라도 좀 드시면서 음료수라도 드시는 게 낫지 않나. 한림에서 먹는 일본 음식 오늘도 대성공입니다.